한번 다 따라해봐야 하는 융독의 하루. 안녕하세요, 융독입니다. 모닝 애플.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제 일상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하는데, 아 요즘 틱톡에서 유행하는 것들 불닭이 엄청 유행이거든요. 외국 언니들이 엄청 막 촉촉하게 요렇게 틱톡을 내리면 자꾸 이게 뜨는 거예요. 불닭 먹으면 그 다음날 피똥 싸고 화장실 부셔야 되는데, 저녁에 불닭 먹고 하, 그리고 또 금방 인기가 식을 줄 알았던 두바이 초콜릿도 만들어 먹어볼 겁니다. 아 저 요리 못하는데, 일단 잘 먹었으니까 피아노 학원을 다녀오겠습니다. 잘 못 치지만 다닙니다. 뿅! 자, 피아노를 빛깔나게 쳐보겠습니다. 손톱이 너무 길어서 안 쳐져. 내일도 못 읽고 피아노도 못 잃어요. 진짜 어쩌라는 거. 집에 갑자기 친구가 놀러 왔어요. 아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, 동생이랑 일본 가기로 해가지고 약속을 했었거든요. 드디어 어제 항공권 결제했습니다. 동생이랑 2박 3일 가기로 했는데 전부 다 왜 2박 3일만 가냐고 하더라고요. 일본은 2박 3일 하기 너무 아쉽다고. 하지만 어떻게 동생이랑 4일 동안 붙어있어요. 그 얼굴을 4일 동안 봐야 된다니. 3일이면 충분. 같이 일본 브이로그를 찍을 것 같습니다. 도쿄 갈 것 같습니다. 구몬 일본어. 진짜 정말 최고야. 초콜릿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예. 감사합니다. 1분 뒤까지 계산대로. 제가 원하는 틀이 없네요.
어쩌지? 해봤는데 초콜릿을 사려고 왔는데 없네. 브라보! 두바이 초콜릿 만들어 먹겠습니다. 그리고 그냥 사고 싶어서 산 롤업젤리. 톡에서 유행하던 롤업젤리. 절저 사랑해. 조금 늦었지만 조금밖에 안 늦었죠? 누르면 되나? 말랑말랑한 젤리가? 오, 이 집이 아주 쿵쿵거려요. 오, 맛있다. 먹으면 안 돼. 응. 유튜브 찍을 상어로 같이 봐봐. 오케이. 지금 새벽 2시인데요. 두바이 초콜릿 먹고 싶지 뭐예요? 내리면 두바이, 내리면 두바이, 내리면 두바이. 두바이 온 줄 알았어요. 두바이밖에 안 나오더라고. 헉, 초콜릿 팬은 안 사왔네, 아까. 어쨌든 초콜릿 팬도 없고요.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너무 작아. 이렇게 얇게 펴졌고 좀 많은 것 같아요. 얼리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씨, 어제 두바이 초콜릿 만들다가 그 어는 거 기다린다고 잠깐 소파에 누웠는데 11시네? 아, 화장도 안 지우고 잤어. 화장 안 지우고 자면은 모공에 예? 끼어가지고 트러블을 유발한다니까요. 아, 잘 됐을까? 일단 잘 언 것 같고요. 아, 근데 제가 모르고 비닐 랩이나 뭐 씌우고 했어야 되는데 안 떨어질 것 같아. 아, 어떡해. 아! 오, 냄새는 좋아요. 아, 근데 어떻게 꺼내지? 안 빠지는데요? 두바이 아니고 그냥 빠빠이에요? 미친, 그냥 숟가락 퍼먹은.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. 아니? 난 다 제대로 해. 오, 빠진다! 네, 조금 구덕이 있는 상한 초콜릿 같고요. 맛있어요. 맛있는데? 맛있는데 따라 만들어 먹지 마세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리얼. 카다이프 사서 하세요, 하고 싶으면. 뭔데 이거?